김남국 의원 얘기 좀 할까요? 이 얘기는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하세요. 준비돼, 준비돼. 굳이 내 입으로. 가상화폐 뭐 이렇게 아니 가상화폐? 네, 그쪽 뭐 알고 계세요? 제가 어제 쪽으로? 사실은 제일 오랜 시간을 보셨어요? 투자해서 본 게 이건데 근데 민주당에 사세요. 아, 저는 이 문제 굉장히 단순하다고 보거든요. 네. 처음에 이 문제 제기된 것이 어쨌든 60억 사나이 우리 김남국 네. 해가지고 이재명 퀴즈라고 나왔어요. 그때 언론 그 보도에 그러니까 아, 또 이제 새로운 이재명 죽이기의 새로운 문제 의혹 제기가 시작됐구나. 누가 봐도 그렇게 된 거고 내용을 들여다보면 60억이라는 것은 최고점의 가상화폐를 투자금을 처음에는 9억 정도에서 시작을 했다가 최고에 한번 정점에 찍었던 그 액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누가 언론에다 흘렸냐. 이 부분에 불법이 분명히 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개인의 금융정보 흐름인데 그렇지. 누군가가 언론에다 제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1년 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검찰에서 이게 이상 FIU에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그 뭐 고액의 이상 뭐 이런 계좌 흐름이 있으면 누구나 다 신고를 해서 검찰에서 들여다보거나 뭐 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되어 있는데 네. 1년 전에 이미 이제 수사를 한번 해봐야 된다라고 넘어갔을 때는 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법원에서 계좌 추적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정도로 이상 흐름이 없다라고 밝혀진 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게 해명이 되니까 이해충돌이 아니냐 뭐 이런 문제를 제기해요. 그랬더니 또 김남국 의원이 얘기합니다. 사실 이게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에서 개인에게 어떤 법이든 적용시키면 이게 이해충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해충돌법이 아니라는 조항이 국회법에 있더라고요. 포괄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 부분도 잘 소명이 됐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게 넘어가고 나니 아 왜 대선 때 계속 거지 뭐 코스프레를 하고 그렇게 서민 코스프레를 했냐. 지금 보니까 돈도 많고 해명한 거 달리 지금 뭐 남아있는 자산이 자신의 뭐 그 부동산 다 합해가지고 이 가상자산에까지 합해서 한 20억 정도라고 네.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사실 유동성이 있는 거 한 지금 가상화폐에 들어있는 9억 정도는 또 뭐 언제 등락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 포함했을 때 20억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왜 서민 코스프레를 했냐 이제 감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최근에 올라오는 글이 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였을 때도 그렇고 엄청나게 짠돌이고 굉장히 알뜰했더라고요. 네. 뭐 술을 마시다가 빈병이 있으면 팔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배들이 뭐 시험을 보러 올라오거나 할 때는 고기도 사고 밥도 샀던 그런 선배로 살았던 네. 그런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훌륭한 청년일 수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감정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을 어떻게 부패한 집단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바로 탈당도 하고 검찰에 자진출도 해버리고 막 이러고 나니까 검찰이 오히려 수사도 안 하면서 당황을 했던 네.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후에 또 한일 관계 문제든 뭐 도청 문제든 저기 뭐 방미 이후에도 문제가 이 지금 국정 운영 지지율도 그렇고 국힘도 지지율 회복을 하지 못하는 순간 또 이제 민주당 하나 던져야지 하고 네. 캐비넷에 있던 의혹이 나온 거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불법적인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다 소명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뭐 하신 말씀 뭐, 많으세요? 아니요. 할 말이 도리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현재 그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는 도리어 민주당 전체 그 지도부에서는 조용해요. 왜냐하면 지금 진보 언론이나 네. 언론사들도 한겨레부터 시작해서 뭐 경실련이나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진보 단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건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 민주당 지도부는 도리어 이 부분에 대해서 야 김남국 죄도 없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얘기 안 하는데 남양 위원장님이 그렇게 해주시니. 그 동료애가 참 남다르구나 민주당이 우리보다는 훨씬 동료애가 남다르구나 아니 이런 제가 생각이 어제 들고. 우리 지도부에 네. 계신 분 상가집에서 뵀는데 불법 전혀 없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그 정치적 사안에 있어 가지고 정치인들을 평가받을 때 그 팩트보다도 대중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이미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김남국이란 분이 이렇게 더 비판을 받느냐 왜 민주당 의원들은 똑같은 일을 해도 민주당이 더 비판받느냐 민주당이 그만큼 민주, 인권, 그다음에 서민 이런
뭐 우리로 따지면 이제 그냥 얘기하면 코스프레를 많이 했어요. 그걸 많이 팔아서 표를 얻고 그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다들 부자라 생각하고 그 저같이 재산 저는 1억 좀 더 되고 저는 전세 삽니다. 2억 네. 9천짜리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잘 안 믿어. 근데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은 더 깨끗하고 바르게 하고 빵꾸난 뭐 저 양말 신고 옷도 싼 거 입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갑자기 60억 얘기 나오고 뭐 이게 고점이든 어쨌든 수십억 얘기 나오고 김남국이라는 사람이 변호사 로스쿨 나와가지고 변호사 예. 하는데 전관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네. 아버지한테 차라리 부자였다면 믿겠는데 돈이 어디서 나가 지금 21억이다고 네. 얘기를 하고 하는 것도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게 그 뭡니까 전자화폐에 대해서 이거 가상화폐 네. 가상화폐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전혀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어제 하루 종일 공부를 해도 잘 모르겠어요. 네, 영어도 너무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네. 이 사람이 세비를 2억 가까이 받고 1년에 10억 이상 국민들이 세금으로 의정활동을 도와주는데 앉아서 하는 일이라고는 2021년, 2022년 자기 돈 벌려고 과상화폐 돈 넣었다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빨리 빼야지 싶어 빼고 넣고 빼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그 투표할 때도 세금 유예하지 않은데 낼름 하고 네. 그리고 안 했다 그러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야 너무나 딱 이중적인 모습이 딱 지금의 민주당 모습이구나 전형적인 민주당 의원이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만 하시죠 오늘은. 뭐. 예, 네, 너무 몰아가죠. 왜 민주당은 뭐 조그만 티끌도 뭐, 다 죄고 진 죄고 저쪽에서는 뭐 50억도 무죄여도 문제 없고 김연아 50억 무죄는 저도 이미 비판했어요 당내에서도. 공천원금 뭐 받은 거 뭐 운영자금 받은 거 이런 것도 문제가 돼도 수사도 안 하고 뭐 그 결국 물타기 하는 거네 물타기. 끌어들여가지고 불리한 거는 또 저보고 물타기 한다는데 없다고 해도 여기는 감정적으로 건드리면 문제고 참 김건희는 왜 안 건드리고 심각합니다. 뭐 그게 더 없어 보입니다. 김건희 얘기하고 이준석 얘기하는 게 더 예. 없어 보여요. 김건희가 문제면 법을 정했으면 법에 맞게 뭐 저희가 감정적으로 아니 우리가 김건희 두둔 안 해요. 김건희에 대해서 소수 거구들만 얘기하는 거지 우린 도리어 이재명만큼 제대로 조사하자 지금 조사하면 언젠가는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그거 가만두겠냐 도리어 더 감옥 간다 그렇게 지금 털자 이렇게 얘기 해요. 근데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선거 져가지고 국민들은 다 울고 내 주변의 가족들도 이재명 찍어가지고 선거 대선 지고 막 가슴이 아파가 이랬는데 자기는 또 어디다가 뭐 방산 주식인가 어디 주식에 투자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참 그런 거 주식 보면 주식 투자가 잘못입니까? 아 잘못은 아니지. 그렇다 지금 민주당도 저 국민의힘들도 그러죠.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가고 알겠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예. 법기술자들이. 예. 그래 알겠습니다. 법망을 피해서 뭐 그러니까 교묘하게 일을 하는 것은 나쁠 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것도 불법을 어떻게 교묘하게 국민의 마음이 안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예. 어? 네, 지금 그래요, 제가 이 알겠습니다. 문제도 국민의 정서를 건드리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이 지금 조만간 제가 봤을 때는 결론과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아, 금방 나올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죄를 지은 그리고 국민들이 식상했어요, 이제 진짜. 아니, 그 자세한 의혹 이런 거 있잖아요. 계속 의혹으로 계속 때리는 거. 주식 팔고 그거 얼마에 팔고 그 전부 다 통장에 넣었는데 그러면 무슨 돈으로 또 주식을 그 가상화폐를 샀는지 재산 정식되는 거 저기 예. 재산 신고할 때 국회의원 2021년도엔 정권 보유로 9억 얼마를 갖고 있다가 그다음에 통장에다 예금 넣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주식 샀거든요. 가상화폐. 그건 무슨 돈을 샀는지 너무 재산 신고 의혹이에요. 11억 가량 했고요. 가상화폐 9억 있는 거 맞아서 그것도 나중에 말을 바꿔서 신고 예외 상황이라 가지고 언론에 제가 어제 한겨레에서 본 거예요. 문제 전혀 없어요. 아니야. 그래. 그것도 나중에 말이 바뀐 거예요. 그거 어떻게 네. 돈을 샀느냐 하니까. 아닙니다. 해명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 얘기는 네, 좀 더 사실을 확인하면서 같이 얘기를 진행하도록 예. 하시죠.